컷을 찍을 예정입니다. 이 옷으로 이 의상으로는 좀 단체 컷을 찍고 두 번째 의상으로는 개인 컷만 찍을 예정인데요. 저희가 이제까지 약간 귀엽고 좀 상큼한 이미지로 나왔다면 이번 앨범은 좀 더 약간 저희의 레드벨벳에서 좀 더 도도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좀 더 성숙해진, 좀 더 도도해진, 어른스러워진 레드벨벳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 작품 촬영 기대 많이 해주세요.
짧게 해서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줄 알겠습니다. 안녕! Yeah. 아까는 좀 시크하게 느낌 있게 나왔다면 이번엔 약간 저희가 포인트가 있어요. 리본. 리본이 다 있습니다. 네. 리본이 있는데 저희 멤버들마다 다 포인트가 리본이 있기 때문에 리본에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 다섯 명의 멤버들이 다 은혜를 타고 있어요. 타고 있는 것처럼 안 타고 있는 그런 느낌?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는 비슷하지만 정말 좀 상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웃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. 그거는 이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더 호샤시하게, 좀 더 화사하게 찍어봤는데요. 우리 Level of Baby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리본 포인트. 다른 멤버들은 어디에 리본 포인트가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. 오늘 저는 끝입니다. 사진은 진짜 뭐 많이 안 하고 렌즈도 안 끼고 오히려 맑은 제 눈을 그냥 제 원래 눈매를 좀 강조를 했고 오늘은 좀 이렇게 여기다 블러셔를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머리는 좀 묶어봤어요. 앞머리도 무슨 이렇고요? 이것도 외유 내강인가? 이게 레더 소재가 있네요.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네,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러비들 이번 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레드벨벳도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요. 잘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 このフックのポイントはリボンです。可愛いでしょ。はい、レベルアップベイビーの皆さん、ジョイです。今日ジャケット撮影をしました。わあ、私は本当に楽しみです。期待してください。バイバイ。またねー。